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지역 노동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들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노동계가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대구 모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가 숨졌습니다. 혼자 돌봐야 할 학생만 2개 학년 53명. 노조 측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유입니다. 대구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2교실 하는 대구 없습니다. 대구 교육청과 끝까지 투쟁해서 1인 1교실 20명 이내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흑자 폐업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은 도보 투쟁을 하면서 15,000명의 대구 시민 서명을 받았고 대구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까지 279일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게이츠 문제와 대구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는 지역의 노동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90% 넘고 있지만 아무런 노동 정책이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과연 대구시가 일하기 좋은 대구시는 표명하고 있지만 그 일하기 좋은 도시 속에 대구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어디에 가 있는지 묻고 싶고. 올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심화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하반기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